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놓고 시와 주민들이 강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세종시에 맞서서 주민들은 시가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민을 배제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설명회장에도 주민들이 실력 저지에 나서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세종시 전동면의 폐기물 소각장 설명회장이 주민들에게 봉쇄된 채 연신 구호가 터져나옵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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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이 지역을 후보지로 결정하고 절차를 밟자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며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3월로 세종시가 소각장 부지 확보를 위해 공모에 들어갔는데 단 한 건이 접수됐고 이곳에 공장을 둔 사업자였습니다. 이어 필수 사항인 반경 300m 내 주민 동의를 인근 요양원에 주소를 둔 환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고 세종시가 승인한 겁니다. 주민들은 환자들을 주민으로 둔갑시킨 하자투성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세종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아요. 저희 딴에는 관련 규정에 정확하게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뇌관은 또 있습니다. 당초 소각장 부지는 신도시민 육생활권이었는데 협소한 부지 문제를 들어 공모를 활용해 시 외곽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이 때문에 전동면 주민들은 부자 동네를 위해 시골 마을을 희생시킨다며 분통을 터뜨려 세종시 도농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저지를 할 것이고요. 반대를 위해서 죽음으로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세종시는 5년 만에 인구 10만 명이 더 늘어날 정도로 도시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로 몸살을 앓아 소각장 설치는 매우 시급합니다. 하지만 진행 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탓에 온갖 송사에다 실력 저지가 얽히면서 소각장 건립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TJ 김세범입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과 항공우주청 설립,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등을 겨냥한 청단위 중앙정부기관의 대전 집적,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조직권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비롯해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충남혁신도시 우선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국공립과 사립사의 보육과 유아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건의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4,822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대전에서는 9,072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8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시 인구의 26.7%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어제보다 1,500명 넘게 증가해 13,575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세종은 2,175명의 확진자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첫 국제 행사인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인이 즐기며 아시아 3대 축제로 선정된 보령 머드 축제 확장판인데요. 박람회 행사를 널리 알리게 될 홍보대사 위촉식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외국인은 물론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양 신산업과 해양 머드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신산업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서양권 최초의 해양 관련 국제 박람회로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립니다. 보령시 신흑동 대천 해수욕장 인근 7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서 박람회장 기반 조성 공사가 한창인데 해양 머드 주제관을 비롯해 머드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체험 공간과 해양 레저 관광, K-POP 등 한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특히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머드 축제도 박람회 기간에 동시 개최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충남도와 보령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보령해양 머드 박람회 행사를 널리 알릴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K-POP 아이돌 그룹 B2B를 비롯해 가수 박상민과 배우 손우영녀, 문희경, 개그맨 남인석 등이 박람회 홍보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시작 전까지 국내외 홍보 활동을 벌이고 박람회 기간에는 각종 공식 행사와 이벤트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홍보대사를 맡았으니까 말 그대로 홍보대사는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가겠습니다. 저도 많이 가고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해양 머드박람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각종 국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뒤 위드 코로나 분위기 속에 처음 열리는 국제 행사인 만큼 해외 관광객은 물론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120만을 넘어서 정말 국내의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이 사랑받고 지속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키겠다는 각오로 준비하였습니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머드와 해양 문화를 주제로 한 세계 최초 박람회인 보령해양 머드 박람회를 통해 충남이 해양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공천 신청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선거를 놓고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동일 지역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방침에 반발해 공천룰 수정을 촉구하며 오늘 중앙당에 공천 심사를 신청했고 불공정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충남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한 박찬우 전 의원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출마 권유는 김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꺾는 대신 보상 차원에서 충남지사 후보로 밀어주는 모습이라며 공정한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비례대표 선출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개 오디션이 대전의 변화와 지역 정치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오디션 참여 방법과 심사 방식 등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직접 지방선거 공약을 꾸리는 민주 직구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충남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 일정이 공개됐지만 방법론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단일화 추진기구인 충남혁신포럼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에서 27일 2개 기관에서 도민 3천 명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뒤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발표하며 여론조사 불참 후보에게는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초 단일화 협약에 참여했던 조영종 예비후보는 토론회가 선행돼야 한다며 여론조사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고 포럼 측은 시간상 토론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배달 기사들이 무리하게 운전하고 잦은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또 다른 해법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배달 기사에게 사망과 상해, 수술비 등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안심상해보험을 도입했습니다.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만 16세 이상 배달기사면 자동 가입되는데 한 해 보험료 25억 원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배달 사망 사고와 시민교통안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히 투입할 만하다는 겁니다. 다쳤을 경우나 이제 사형의 사망 때는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최근 대구시도 이 같은 배달기사 상해보험 적용을 위해 추경 예산에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배달 대행 업체들이 모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에 나섰고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안전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배달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3~4개 아니면 많게는 7~8개씩 싫지 않더라도 한두 개 싫고라도 가장 신선할 때 소비자한테 갖다 줌으로써 고객도 좋아하고 라이더들의 안전도 보장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전대를 잡은 기사들의 의식입니다. 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이 같은 지원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저희 라이더들이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의 지킬 건 지키고. 더 이상 일하다가 숨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의식 변화 모두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한 폐식용유 재활용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3m 높이 폐식용유 저장탱크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63살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관 연결을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저장탱크 내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성년자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성적 댓글을 반복적으로 단 전 대전 서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차호성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60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미성년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대상으로 성희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 서구청 공무원 30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등 처리된 뒤 보름 만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퇴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새학기부터 대전에선 모든 학교에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까지 설치하는 학교도 있는데 위생용품 빈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 관심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특성화고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 한 켠에 깔끔한 목재 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위생용품을 가득 채워놓아 여학생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니까 가져갈 때 제 눈치도 안 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가져가니까 편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 보건실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생리통을 겪는 여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쾌적한 치유 공간까지 설치됐습니다. 과거 학교에는 위생용품이 없거나 있는 학교도 보건실에서 이름을 적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에선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를 발의했고 올해부터 첫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생용품의 비치와 운영 방식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체로 보건실과 행정실을 피하고 화장실같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이용량이 훨씬 많아 올해 학생 1인당 만 원꼴로 배정된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금방 바닥날 전망입니다. 교육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무분별한 사용 사례는 없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숨어있던 수요가 반영됐다는 판단입니다. 예산 부족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생 1인당 만 원이라는 개념을 하지 말고 차후 이게 더 활성화돼갖고 뭐 예산 두 배 이상은 좀 늘려줬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껏 좀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마련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위생용품 빈곤 문제의 해결은 이제 공교육이 맡아야 할 책무가 되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지역 동물원들의 전시 동물 사육 환경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지난달 대전 우월드와 대전 아쿠아리움 등 사육 환경 전반을 조사한 결과 활동 반경이 큰 호랑이를 시멘트 바닥의 좁은 사육장에 가두거나 생후 8개월 된 아기 원숭이를 사방이 뚫린 철장에 가둬 관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하는 등 동물들의 위협적인 사육 환경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 측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전시 동물들의 종 특성을 고려해 사육 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준비상황점검차 방문한 UCLG 재계사무국 실사단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DMZ 평화투어를 체험했습니다. 에밀리아 사이즈 사무총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세계평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오는 10월 UCLG 총회에서 DMZ 평화 투어 진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남북평화, 세계평화를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총회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DMZ 평화 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제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정부가 지정한 천안 전 지역에 대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2주택 보유 가구부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보령시 주산면 화산천변과 벚꽃길 일대에서 오는 9일 봄꽃축제가 열립니다.